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KBS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 보니까 새글이 오래간만에 올라왔더라고요. 재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땅콩해양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항공 땅콩해양 사건 때문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드러났는데요. 문제의 그 조혜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중구 한진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세계를 상대로 아주 치열한 경쟁에 나서야 할 재벌 3세가 본사도 아닌 커피 가맹점 장사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가맹점 본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를 했다면 그것도 좀 웃기는 대기업이 재벌기업이 할 일이냐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아예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재벌 후계자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전력을 다하는 대신 손쉬운 돈벌이를 택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정부 2012년이면 아마 이명박 정부 막바지죠. 난데없이 재벌과 빵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재벌 2세나 3세가 앞다투어서 제빵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영시한 동네 빵집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단순히 빵 장사에 뛰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신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서 기존의 재벌을 대체할 수 있는 더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업의 등장을 막아왔다라는 점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면 거의 빼앗다시피 강탈합니다. 왜? 그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커지면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재계서열 20위, 30위의 일이 아닙니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기사화는 안 되지만은 무수히 나옵니다. 내 기술을 뺏어갔다. 내 기술을 약탈해갔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 창업한 기업이 뛰어난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도 재벌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시장을 빼앗거나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가는 등 온갖 방법으로 신규 창업 기업의 성장을 방해해온 겁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창의성 하나를 무기로 새로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좀처럼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재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재벌이 제빵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하더라도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씁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인들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법인 혹은 개인 500만원까지 연간 정치인을 후원할 수가 있죠. 재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재벌의 중역들 임원들 이름으로 다양하게 수천만원 수억원을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도 재벌이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국민 여론의 지탄을 맞아서 제빵사업에 철수하는 듯 보이지만은 그 재벌의 2세 3세들 틈만 나면은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그야말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또다시 진출을 모셔갈 겁니다. 그걸 정치인들은 방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만 그렇습니까? 선진국의 대기업들도 우리 자본들처럼 막강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앞다투어 진출하거나 신규 창업기업의 시장이나 기술을 빼앗는 일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재벌 2세나 3세들은 그 막강한 자본력으로 영세한 골목 상권까지 탐내며 중소기업의 시장을 노리는 손쉬운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겠습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죠. 기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느냐. 기술력도 형편없고 자본력도 형편없고 국가 경쟁력도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온갖 악조건을 물리치고 세계시장에 도전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업하기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환경에서 성공을 거뒀던 겁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이제 국가 경제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자 과거와는 달리 기업하기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매일 징징징징댑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 재벌들의 징징그림에 호응해서 규제 완화, 규제 철폐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말은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에게만 유리한 그리고 아무 자본력도 없이 창의성 하나만으로 기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약하는 쪽으로 규제 완화하고 규제 철폐합니다. 우리 경제의 남은 여력을 오로지 재벌에게만 몰아주는 정책, 세금 보면은 잘 드러납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 웬만한 중소기업 법인세율보다도 낮습니다.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는 커녕 온갖 공제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법인세 구조 덕분에 재벌들 큰 특혜를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해달라고 징징댑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임기 후반기에 계획가자라고 포장해서 들이댑니다. 그걸 또 맞다고 부안대동하는 어리석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는 그 서민들, 노령층들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 못해 저런 인간들은 저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만 듭니다. 2008년 이후 고환율 정책,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 결과 기업의 이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는 현상 점점 심화됩니다. 대한민국 재벌의 도전정신을 앗아간 것은 70년대처럼 혹독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야말로 온갖 특혜로 떡칠을 한 그 안락한 환경 때문에 재벌의 도전정신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혜나 대한항공 부사장 그 조혜호의 딸입니다. 그 딸이 그 빌딩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하고 자빠졌어요. 박종훈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킹이 유럽의 바다를 호령했던 이유는 그들의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바다로 밖에는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의 도전정신은 결코 풍요롭고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재벌이 별다른 도전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구조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도전을 하고 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정신을 지니겠습니까? 빵집 사람들 먹어야 삽니다. 골목에서 빵 다 삽니다. 구멍가게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재벌의 자본력으로 아주 그냥 품질 좋은 빵을 대량 생산해서 그야말로 돈을 손 땅 짓고 헴치기로 벌 수 있는데 대신 골목 가게들은 다 망하겠지만은 그런 손실들을 놔두고 뭐 하려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돈을 갖다 수천억 수백억 퍼붓겠습니까?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안락한 재벌들이 경제하기 좋은 환경이 재벌들의 도전정신을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자원을 독식한 강력한 재벌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재벌 보호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재벌을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과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재벌을 약화시키고 재벌이 기여하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재벌도 정신 차리고 도전하고 도전할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온갖 공제제도로 떡칠을 해서 일반 중소기업의 1년에 10억, 20억 순익도 못 올리는 일반 중소기업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율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따위 재벌 특혜 정책이 아니라
재벌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리고 독과점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을 경우에 그것을 규제하고 벌금을 때려서 그 이익을 환수해서 진짜로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른바 재정정책, 정부의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재정정책을 써봤더니 효과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 재정정책을 쓰면은 그 재정정책, 그 자본을 수혜를 얻는 기업 일부 기업의 그것도 사장이나 오너층만 혜택을 입지 별로 밑으로 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 말 듣겠습니까? 정권 바꿔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으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프닝 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전남, 즉 호남, 호남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뭐 전북도 있으니까 호남이라고 통치하기 좀 그렇겠네요. 광주 전남 의원들 회동했죠.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비주류 의원들도 참석을 했답니다. 상당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아, 문재인으로는 내년 총선 어렵다,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하고요. 또 참석자들은 당 혁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민심 흐름을 보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걸까요? 아무튼 한동안 잠잠하던 새정치연합의 계파 갈등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입니다. 경향신문이 이 문제 사설로 짚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 전남 의원은 당을 위해 무얼 했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시사적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이 문 대표와 함께 사진에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 삼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호남 민심 이반의 책임이 문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에 있다는 뜻이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무능하고 허약해진 데는 문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문 대표가 뭐 직접적인 뭔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여서가 아니고 당의 대표니까, 책임지는 자리니까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만 민주세력의 적자를 자처하는 호남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같이 물어야 옳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에선 김태호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50대 초반 영남 의원의 선택인 만큼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서 이한구, 강창희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미풍조차 감지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조직일수록 남탓만 하게 마련입니다. 회동에서 오간 발언의 타당성을 떠나 당인으로서의 윤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친노 패권주의를 끈질기게 비판해온 인사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대신 끼리끼리 모여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당의 투톱 중 한 축인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성토하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뒷담화하는 자리에 같이 가갖고 발언을 하고 뭐 의견을 나누고 그랬다는 거, 그런 그림 이상하다는 겁니다.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경향은 짚습니다. 문 대표의 안이한 사태 인식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단합의 역행이 될 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점잖은 훈계로 분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경향이 되묻습니다. 기득권을 던질 각오가 없는 한 문재인 퇴진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뭐 이런 지적을 하고 무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나는 문재인이한테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표한테요? 네. 네. 왜 정기 은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정기 은퇴 해버리겠어요. 이따위 인간들을 데리고 뭘로 해. 에? 자기들 마음에 맞는 호남 저기 박지원이 대표를 앉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지 그래. 예. 말 안 되는 얘기죠.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의 목소리요. 광주 전남 의원들도 말 안 되는 얘기고. 아니 그러면 탈당해가지고 뭐 호남도 하나 만들든지. 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탈당해가지고 호남당 만들면 이번 총선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따위 인간들을 데리고 뭐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느니, 아니 문재인 대표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이 있잖아. 안철수도 있고 호남의 사위라며, 어? 그 다음에 박원순도 있고. 뭐 저기 안지중도 다 있잖아. 뭐 하려고 앉아가지고 대표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관두고 나가버리면 되지. 쏙 시원하게. 요즘 그런 마음에 좀 공감이 갑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은 리더십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이제 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능하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호남표, 특히 이 당내 호남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을 받아서 결국은 상당수 표가 박지원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탈당할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당을 하겠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데도 모여가지고 이종거리가 누굽니까? 원내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놈이 모여가지고 야 문재인으로는 다음 총선 어렵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문재인을 바꾸라는 얘기야. 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뭐 바꾸시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탈당해서 호남당 하나 만드시던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재인의 잘못이라는 거는 이제 리더십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리더십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대한민국에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 긴 정치사를 통틀어가지고 전두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총칼이 있으니까 까불면은, 나도 사실 전두환 같은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어. 까불면 데리고 와가지고 쏴 죽였잖아요. 사실 전두환은. 박정희는 묻어버렸지만은 전두환은 광주에 가가지고 총칼로 사람들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었지. 무서우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김영삼, 김대중은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에게 정권을 빼앗긴 기득권 세력들의 한을, 그리고 특히 왜 DJ냐 하면 이런 영남 사람들의 일종의 반발 정서에 힘입어서 이해창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더십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있죠.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있었습니다. 그런 박근혜도요, 이해창하고 붙어가지고 반발 탈당했을 때 구미에서 바로 구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선 못 시켰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야당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늘 그렇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후에는 어떤 인간들도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은. 근데 야당 인물이 많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리더십이 생길 리가 있나. 그래서 뭐 기득권을 던질 각오가 없는 한 문재인 퇴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무슨 기득권을 던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대표로서의 기득권을 던지면 대표를 물러나는 얘기야? 하여튼 이런 사설이라고 제껴놨어. 공천, 이게 전형적인 양변론입니다. 공천을
공천에 관한 권한 확실하게 내려놓고 그쪽에 좀 주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공천에 관한 권한을 네. 문재인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그게 자기 본뜻은 그래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속을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서 나 절대 없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아니 도대체 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호남 기득권 세력들의 발언을 억제할 만한 리더십이 없으면은 뭐 물러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공천권을 이 저희 누구야 이런 뭐야 이거. 이종근을 비롯해서 전남 강주 의원들에게 다 줘라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 이런 사설을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치와 관련된 사설들은 진보적인 신문도 이해 못할 차라리 한겨레 신문이 나아요. 경향신문은 보면은 사설의 수준은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뭐 경향신문 논설위원들 중에 제 동기들도 많이 앉아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논리가 안 맞아. 특히 정치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쓰는지. 아이고. 하여튼 이건 뭐 저기 전형적인 양비론일 뿐입니다. 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강조 의원들도 못했고 잘못했고 당연하지. 니들 씨발 당원을 위해서 뭔 한 일이 있길래 와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으로 총선이 안 된다 이제를 하느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양비론을 안 하면 안 되거든. 언론이 그런 좀 조급증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만 욕을 하면은 뭐 편향적이다 이 자리를 들으니까 문재인도 조져야 되는데 조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조지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니 이런 평가를 듣는 거죠. 넘어갑시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뻐서 정권교체 하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제 총선 시즌이 다가오긴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자살 사건은 네.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처리 절차가 사실 투명하고 또 정확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네. 특히 사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할 국정원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개입을 해선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실종 신고에서부터 수색, 현장 조사, 증거물 처리 등 모든 절차가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됐습니다. 진행됐습니다. 그 자체로 한 덩어리에 그냥 의혹 덩어리.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경찰을 의도적으로 따돌린 채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마저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경찰 따돌린 이유 뭔가 이런 제목이고요. 이 임 씨가 실종된 다음에 국정원이 임 씨의 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종용한 것부터 국정원의 개입은 시작이 됩니다. 임 씨 부인은 국정원의 이런 지시에 따라 경찰이 아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 전화를 하죠. 그리고 소방대원이 매뉴얼대로 112 신고를 권유하자 112에도 신고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2 신고 취소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편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은 국정원의 종용이나 간섭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이 경찰보다 먼저 임씨 주검이 발견된 현장에 도착해 1차 현장 조사를 한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안 들키게 하던가요? 경찰은 소방대원과의 현장 좌표 교신 오류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50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국정원 직원은 임 씨의 주검 상태와 유류품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경찰도 없는데 국정원 직원이 이런 월권 행위를 해도 좋은지 의문이지만 그것도 의문이지만 나아가 과연 사건 현장이 온전히 보존이 됐을까?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임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 마티즈 차량이 성급하게 폐차 처리된 과정에서도 역시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물론 임 씨가 남긴 유서나 부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임 씨 자살이라는 사건의 근본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으로 비롯된 이런
비정상적인 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 구구한 관측과 뒷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그 국회 상임위에서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죠.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는 국정원 직원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28분가량의 경찰 블랙박스 당시 상황 촬영한 촬영 블랙박스 그 영상이 소실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게 좀 시동을 껐다 키는 사이에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시동 끈다고 이게 촬영이 안 되고 그러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한겨레신문도 비겁하네. 뭐냐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들. 자살한 분의 부인이 했던 행동, 그 다음에 마티스와 관련된 그 누구야, 전병헌 의원이 제기했던 의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마티즈를 폐차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블랙박스 동영상 소실된 부분, 이런 것들은 뭘 가리키느냐? 임시가 남긴 유서나 부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임시 자살이라는 사건의 근본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 크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크게 바뀔 리가 없는데 왜 그런 의문의 짓을 하겠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온당한 얘기지. 국정원이 지랄할까 봐서 이런 말을 한 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만요. 그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아니고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뭐든 간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일이 하나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이없는 일들을 해요. 실제로 어이없는 일들이 뭐 어디에 한두 군데 일어납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 그 사건에서 의연한 일이 두 번 일어나면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겹쳐지면 그건 필연인 겁니다.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업무론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런 겁니다. 국정원과 관련된 임모 씨의 자살과 관련된 것은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의문점이 너무 많다는 것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 그러면은, 아니, 평범한 자살이라면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마티즈가 뭐, 색깔이 뭐 변했다가 있었다가 뭐 위에 안테나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게 뭐 눈의 착시현상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바로 그냥 마티즈를 폐차를 시키고, 그리고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술 안 먹고는 저기 연탄가스 자살을 못 해요. 자다가 연탄가스가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겁니다. 차에서 연탄가스 피워놓고 죽는 사람들이 왜 만취 상태냐?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자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임씨는 술에 취했다는 증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연탄가스를 피우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의혹도 있죠. 그 번개탄 근처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게에서 그거 안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는 결국은 그 국정원 직원인 임모 씨의 자살이 알려진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입니다. 그럼 그렇게 써야지. 뭐 국정원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써놓고 물론 임 씨가 남긴 유서나 부검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임 씨 자살이라는 사건이 근본 성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족을 답니까? 저도 자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한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직접 그걸 갖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난 거 보고, 그냥, 아, 자살인가 보다. 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평범한 자살로 믿기에는 너무나 앞뒤가 맞는 일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니까, 아, 자살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정원은 소방당국하고 경찰을 모두 물먹인 셈인데 먼저 가가지고요. 아니 이제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말을 맞춰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지가 한 개 두 개 있으면은 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개 두 개 아니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다른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을 하겠냐고요. 그것도 금방 복원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거냐고. 최고 대한민국 일국의 최고위 정보기관이죠. 거기 IT 전문가가 예,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삭제를 하는데 그냥 딜리트 키 누르는 정도? 100% 깔끔하게 복원될 수 있는 정도로 해놓고 굳이 목숨까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파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어? 그냥 다른 저기 얼굴만 닮은 시체를 갖다 놓고 어? 실제로는 살아있다 이런 어? 스파이 소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쉽게 끊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목숨을 쉽게 끊어요? 묻고 싶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자료를 딜리트키로 저기 지어놓고 자살을 했다? 그 말 되는 얘기냐고요. 지나간 사람한테 그 얘기 물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다 이런 의심어린 말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돌기도 하는 아니 뭐 건데. 자살을 당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의심어린 말. 그러니까 의심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런 정황들을 그렇죠. 보고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게 뭐 최초에 알려진 최초에 제기된 그런 의문들 정도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그런 건데 뭐 하루가 다르게 물론 지금 이게 신문지상에서는 이슈로서 주요 이슈로서의 지위를 좀 많이 잃어갔습니다. 그거야. 밀려가지고. 보수 신문들이나 종편에서 안 다니고 그렇지. 네. 그 저거 누구야 뭐 조연아처럼 다뤄봐. 지금 나 온 나라가 국정원 없애라고 난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도 소견치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 어떻게 알고 미리 와가지고 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지 이 영상은 왜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솜씨가 시원치가 않아요. 아 진짜 깔끔한 솜씨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 의심의 여지도 없게 했겠지. 그렇잖아요. 시원찮아 가지고 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뛰어난 정보기관입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거지. 이 영화 베테랑 보니까 경찰들이 대단하던데 경찰에 좀 그대로 좀 잘 맡겨놔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이슈 사실상 의제로서의 지위는 분명히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간 브리핑 진행할 때 뉴스 밸류에이션 할 때도 보면은 너무 다 밀려 있어요. 전면의 자리 전면에 배치가 안 돼요. 일면은 고사하고 종합면에서도 밀려나는 느낌인데 정치면 사회면 한 개 중에 조금씩 뭐 한 2, 3단으로 보도가 되고 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모르겠습니다. 네. 찾아서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 새로운 뉴스거리가 없어서 크게 안 다룰 수도 있는 거고.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처럼 이게 정권의 비판적인 논조를 이제 유지하는 쪽에서는 이거 뭐 사실은 국정원의 그 해킹 의혹과 직원 자살 사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 연일 일면 톱으로 한 달을 가도 모자랄 사건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박근혜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들한테 피해올까 봐서 어떻게든 이 정권의 비리나 의혹과 관련된 일들은 축소보도하고 야당이 혹시라도 집권할까 봐서 야당과 관련된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은 확대 과장해서 하루 종일 종편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냥 지랄 연병을 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뭐 세상 모가지를 비틀어도 따가이 목을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고 하는 것처럼 따가이 모가지를 갖다 비틀어가지고 빼내도 정권은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제대로 돌아오겠죠. 예.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자, 다음 달 3일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승전 70주년 전승절이라고 하죠. 중국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 여부, 이게 한국 외교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올해 행사에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50여 개국 주요 정상을 초청하는 등 정성을 아주 각별하게 쏟고 있습니다. 이 태난먼 광장, 천안문 광장에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일승전 기념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거점으로 항일투쟁을 한 우리 입장에서 명분은 충분합니다. 보수, 진보, 중도 가릴 것 없이 박 대통령 갔다 와라 이렇게 주문하는 분위기가 지금 읽히는데, 한국일보 보수가 갔다 오라고 그래? 예를 들어 중앙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참석하라는 식으로. 조선 동안은 안 그런 것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가리지 않고 적어도 일각에선, 전체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렇게 조중동 중앙일보는 잘 모르겠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1948년을 건국절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건국절을 해야 된다는 그 주장 자체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한다면 48년은 정부 수립일이지 무슨 건국일입니까?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갖다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 이전을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처럼 친일 전력이 있는 신문들은 절대 항일의 임시정부 인정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가는 거는 분명히 가지 말으라고 했으면 했지. 중앙일보야 뭐 이제 1965년도인가 창립된 신문이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얕은. 예. 자, 한국일보 사설로, 이 어느 매체의 사설로 좀 다뤄볼까 하다가 한국일보 사설 골라봤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 참석한 게 맞다, 이런 제목이고요. 자, 문제는 복잡한 외교 환경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 대부분이 행사의 정치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찌감치 불참 결정했고요. 영국, 프랑스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나, 열병식은 피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열병식. 앞에 도열해가지고 막 퍼레이드, 군사들 퍼레이드는 거죠. 이제 못하게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안 가겠다. 근데 그 전 행사에는 뭐 그냥 축하는 차원에서 참석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참석을 밝힌 나라들 면면을 보면은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과 이집트, 체코. 예,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체코는 동구의 상징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일본도 결정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예, 열병식 당일은 불참하되 그 전후로 중국을 방문하는 대안이 일본에서는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도 초청장을 받았으나 냉랭한 양국 관계 분위기상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에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사 성공이 마치 박 대통령의 참석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난감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려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상황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익에 기반한 주도적인 외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주변국의 압력에 좌고우면하다가 어정쩡하게 끌려가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처럼 막판까지 눈치만 보다가 미국, 러시아 모두에도 모두의 신뢰를 잃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핵 공조, 동북아에서의 외교 고립 탈피라는 의미 외에 항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 행태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게 옳습니다. 마침 같은 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이 열리니 명분도 더욱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일보의 주장입니다. 저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렇게 역사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예.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은 예. 자기의 뚜렷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미쳐올 파장 이런 점들도 대통령이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해가지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런 역사에 대한 철학도 부재할 뿐더러 그걸 판단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지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명분은 아 여론을 살핀다 이런 얘기죠. 여론을 살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능한 분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이 대개 그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좀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받아적기에 바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 한국일보의 사설은 이제 가라 뭐 당연한 얘기죠. 참고로 조중동 쫙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조선일보는 가지 말라. 네. 남북통일 막은 인민군에 박수 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중앙일본 가라. 가라. 동아일본 안 썼습니다. 예. 동아일본 저 눈치를 보니까 내일 좀 가지 말라고 쓰겠네. 봐, 조선일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 안 갈 것 예. 같네. 그러면 조선일보 좀 의외고요. 예. 지령을 했으니까. 이게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참 대통령. 잘못 뽑은 거죠. 한마디로 뭘 압니까? 알기는 지불은 그러니까 뭐 눈치 봐가지고 어디 조중동에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참모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론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신문 아닙니까? 방송은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 오피니언의 기능을 뭐 백분 토론이라든지 심야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게 무력화된 건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백분 토론에 뭘 하는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하면은 뭐 인터넷이 온통 떠들썩해가지고 거기에 뭐 진중권이가 나와가지고 누구 무슨 말을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막 기사도 쏟아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백분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야 토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방송은 오피니언 기능이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됐죠. 그 오피니언 기능을 누가 다 갖고 갔느냐? 종편이 갖고 갔습니다. 하루 챙일 무슨 쇼 틀어놓고 톡쇼 그게 돈 제일 적게 드니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해괴한 논리들을 전파를 하는데 원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저질들이 또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이제 오피니언 기능은 뭐 신문이 주로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고급 기능은 방송은 이제 제로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가지 마라. 그러면은, 여론에서 가지 말랍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아, 그래? 조선일보인데? 아, 그래? 안 가야지. 그렇게 될 공산이 매우 높네요. 아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집권 여당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네. 미국 가가지고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느 쪽으로든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걸리는 주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김무성이 그냥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지금 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 얘기를 했겠지.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김무성도 참 한심한 인간이긴 한데, 자기가 무슨 일개 의원도 아니고 집권당 대표라는 인간이 가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면은 미국은 아이고 고마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대중국 외교는 아직 개판 5분전으로 갈 것 아닙니까? 중국이 그 워딩을 모를 리가 없고요. 다 들었다. 오라. 전승절에라도. 뭐 그런 압박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권 여당 대표는 미국 가서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라고 말했고 네. 나라의 대표는 집권자는 네. 우리 초청을 생각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겠니? 뭐 이런, 이런 사인을 보내면 난감할 것 같고, 그죠?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지금은 김정은이가 별 볼 없지만은 옛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잘했어. 그게 이른바 벼랑끝 얘기라는 건데요. 그 옛날에 그 돌아가신 우리 이영희 선생께서 그렇게 써가지고 또 완전히 빨갱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먹었잖아. 뭐냐면은 한국 외교는 외교도 아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미국 똘만이야. 한국이 이 대외 외교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52번째 주로서 주 외교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건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외교라는 것 자체가 부재였습니다. 외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외교가 없다. 없는 거지. 그냥 뭐 미국의 그 주군으로만 한 거야. 주구장창 어딜 가든지. 그런데 북한은 이제 강대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습니다. 러시아.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예. 처음부터 걔들은 출타기를 했던 놈들이야. 그래서 잘합니다. 외교를 잘해요. 그래서 북한의 외교는 예술이고 한국의 외교는 개판이다. 뭐라고 썼던데 잘 기억 안 난다. 그렇게 써가지고 그 이영희 선생이 직접 썼어요. 그렇게 그렇게 써가지고 웬 빨갱이 새끼냐라고 욕 엄청나게 먹었는데 실제 벼랑끝 외교가 잘하는 외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벼랑 끝에 가가지고 항상 최대 이익을 취하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강대국의 하나에 의존할 때 외교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명, 청, 송,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교라는 게 사실 부재였어요. 부재였는데 유일하게 외교가 존재했던 게 명청 교체기였습니다. 그때 광해군이 그랬잖아. 광해군을 외교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지금하고 보면 비슷한 거야. 떠오르는 강자 청나라, 기존의 강자 명나라. 에? 그 명나라는 지는 해고 청나라는 뜨는 해인데 거기서 외교 주택 외교를 하다가 나중에 센 놈한테 붙으려고 하는 것이 이 광해군의 외교였는데 기득권자들은 지는 해인. 친명파들이 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정 조선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의 조선 그리고 광해군 병자호란 뭐 그 전에 인조반정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조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나라에 해당하는 게 미국이지 예. 그리고 신흥강자 청나라에 해당하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G2시대 그룹 오브 투의 시대 명청 교체기를 예. 돌아본다 뭐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럴 때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건데 예, 우리 박근혜 같은 지도자를 맞이한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 손가락을 잘라야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안 찍었지만. 근데 아무튼 예. 곤란하긴 무지하게 곤란할 것 같네요. 예. 봐도 미국 눈치 보이고 예, 예. 중국 김무성 대표 미국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놨고 김무성도 예. 솔직히 나는 뭐 김무성이 그 저기 통일민주당 전문위원 할 때 잠깐 보고 그 이후에 뭐 국회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출입기자 할 때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후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보스 기질이 있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별명이 무대다 무성대장의 준발이다 그래서 무성대장. 예. 근데 무대 무성대장의 준발이 아니라 무성의 동생 무대 아니야? 내가 그랬어. 여튼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깜이 아니에요. 차라리 유승민이 낫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예. 지지자라면은 차라리 유승민을 택하겠어요. 독일의 결정이 저는 좀 주목이 됩니다. 네.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열병식은 피한다. 네. 그렇죠? 가서 축하해 주는 것 자체 사실 이것은 뭐 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열병식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이 가진 어떤 뭐 대략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적 고민 또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요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셈이 되기도 하고 일본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의 시장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기 중국 대중교육액이 대미교육액을 넘어선 지가 꽤 되잖아요. 예.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예. 현재 말하자면 해변가에 있는 이쪽만 조금 발전해 있는 정도거든요. 예. 내륙 들어가면 지금도 완전히 평무인지기입니다. 1960년대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제가 옛날에 거기 쓰꾸냥산이라고 이제 중국 쓰촨성에서 쭉 올라가면은 있는 산 한 5,600m 되는 산을 한번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쓰촨 지방의 성도인 칭뚜 성도입니다. 성도. 성의 수도. 예. 네. 네. 그 성의 수도가 이름이 또 성도예요. 칭뚜라고 그러는데 칭뚜에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 칭뚜 인구가 한 2천만 가까이 돼요. 하여튼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야. 그 수도 거기 안에 사는 사람 안에서만 2천만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는 서울의 두 배. 그렇죠. 아 넓이도 무지하게 넓어요. 예.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쓰꾸냥산이 있는 까지 12시간을 갑니다. 12시간을 가는데 그 이제 진샤장이든가 우리말로 하면 금사강이에요. 세금자 모래사 관광자인데 금사강이라는 데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 금사강 강변에 절벽을 도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좁은 2차선입니다. 왕복 거기를 가는데 12시간을 가요. 12시간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서면서 그 버스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진짜 1960년대 우리나라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가다가 한 3,000m 고지를 이제 그 버스로 지나가요. 야, 뭐 허허벌 판입니다. 그냥 산 허리를 뚫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산 허리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버스가 서더니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러더니 그래 이제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더니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야. 왠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남자 화장실은 물론 분리돼 있어요. 예. 분리돼 있는데 화장실 밑을 보니까 절벽이야 절벽. 아. 그러니까 절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뭐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이제 집을 갖다가 지탱시켜 놓은 다음에 그 화장실에 그 이제 벤이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뭐 그 밑에 TV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절벽 한 몇백 미터 밑으로 그냥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아... 거기서 잘못 뛰어가지고 빠지면 사망이야. 그래서 어떻게 볼일 봅니까? 그래, 저는 꿋꿋하게 보고 나왔죠. 이야, 보고 나왔는데 중국 스케일. 절벽에다가 그냥 여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일을 못 보더라고. 못 가죠. 아... 예.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번지는데 이게 중국은 내륙 지방은 지금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성장 여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해변가에 발전된 지역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이제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동남아는 이미 다 중국, 일본이 지배를 했죠. 동남아 가보십시오. 차 전부 일자차가 막 9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걔, 뭐,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태국, 어디야,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요, 일제차가 90%예요. 가끔씩 한국차 보입니다. 가끔씩. 캄보디아 갔더니, 이제, 한국 중고차, 버스가, 뭐, 무슨 운수까지 그대로 달고 다니더라고. 뭐, 그런 차. 좀 있는데. 그대로 그냥 수입해서 바로 쓰는군요. 그렇죠. 아니, 예. 뭐, 저기, 예. 도착도 안 하고, 예. 우리나라 그 시내버스 그대로 그냥,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뭐, 일본이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무시 못하는 게 이제 시장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중국이 물건 팔아먹는데 뭐 관계 없다면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 메르켈처럼 그 기념일에는 기념행사에는 참석하고 열병행사는 중국의 그 패권주의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불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되잖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해주면 뭐 그냥 그래 안 갈게. 아, 그럼 안 가면 편안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일본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좀 철학이 담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이게 뭐 저기 김영삼은 뭐 대가리는 남한테 빌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역대 대통령들을 내가 전두환 때부터 기자 생활을 해가지고 쭉 지켜보니까 진짜 빌릴 수 없는 게 대가리야. 본인이 일단 뭐 우리가 현명해야 된다.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뭐 저는 DJ 평민당을 좀 오래 출입해가지고 DJ하고 조금 친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은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참으로 두 사람의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아, 뭐, 예. 뭐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하면 둘하고 무슨 뭐 친분 관계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따위 개 같은 얘기를 하는 인간들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에 그나마 맞는 분들이었다.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라든지 오도된 욕망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저는 봐요. 자, 아무튼 지금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뭐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불참하는 거 그리랑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참석 여부와 대한민국의 참석 여부는 결이 다르겠죠. 중국 입장에서 자꾸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와줘야 우리는 좋겠다 이런 압박을 하는 느낌이 지금 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우리는 참 입장이 묘한 거죠. 그렇죠. 환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1의 적이 중국이지만은 예.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사드 이야기까지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는 미국과 등을 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중국과도 등을 질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상태 그야말로 광해군이 상태. 명청교체기에 겪었던 그 고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했던 것도 그때 동북아 주도권을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것들이 이 기득권자들의 비위를 거슬려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하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니까 네. 우리의 결정을 아주 유의미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텐데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 결정을 해야 될 예. 대통령이 네. 저 모양 저 꼴이니 참 대한민국도 구분이 다 한 거죠. 아, 아무튼 굉장히 곤란하시겠습니다. 자, 네. 서영수타임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